지금 진짜 뭐 열일 중이십니다. 맞아요. 뭐 지금 토크 콘서트도 좀 앞두고 있다. 아, 노래 재밌겠다. 예. 네. 네. 그냥 재밌겠어. 방송이 요새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그게 그 누나가 좀 쉰 거예요? 아니면 네, 저요? 그걸 네, 물어 제가 아, 제가 쉬고 싶어서 쉰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쉬는 대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일이 없는 동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일을 좀 같이 해 보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여탕쇼라고. 아, 여자들만 이렇게 와서 하는 공연인데, 저는 이렇게까지, 여자들이, 특히 주부들이 많은데, 이제 무대에 이렇게 올려오면, 자기 얘기를 저렇게까지 할 데가 없었나 싶을 정도로,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면서 막 울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내가 한마디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기댈 때가 필요했었나 봐. 맞아, 대화 상대가 필요했어. 그래서 한번, 그러면 장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잡아놓고 이제 공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 재밌겠다. 사실 그 우리 이재희 씨도 그렇고 아까 뭐 심진아 네. 씨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그런 고민 있으면 한번 그래. 네. 강성 씨한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생각하고. 워킹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게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너무 찾아요. 그래서 나가려고만 하면 옷만 입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나가게 막 계속 쫓아다니고. 숨어있다 나와야 되지. 네, 숨어있다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엄마 딱 나가 이제 뒤를 쳐다보고서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데 그 일을 관둬야 되는 건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래서 그거를 우리 또 우리 박미선 선배님께서 워킹맘이셨으니까. 본인이 답을 알 텐데. 네? 본인이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일하고 싶잖아. 일은 하고 싶은데 아이랑도 있고 싶어. 두 가지만 일은 하고 싶잖아. 그쵸. 일은 하고 싶죠. 누나 해밍 숨진 것 같아. 해밍 숨진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뭐 답은 내 안에 있어. 아니, 누나 답이 없지. 고민을. 고민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장하세요. 저는 약간 이렇게 네. 세련된 무속인 같은 느낌이 좀 났어요. 일을 하고 싶다, 아빠. 이게 뭔지 알지? 무속인 팀이 무속인 팀이 할 수가 없어. 작두 콘서트 해. 작두 콘서트 해.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작두 콘서트 해.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교회 다녀.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네. 무슨 작두. 권사님이야, 권사님. 자, 아니. 아, 권사님. 아, 너무 웃겨. 그래서? 아, 진짜. 자, 그러면 고민 해결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 뭘 자꾸 물어보시냐고. 아니, 왜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애 봐야죠. 그러면 그래도 전 일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근데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고 뭐, 일을 할 거잖아. 내가 아니 이재 씨는 절대 집에 못 있어. 워커홀릭이잖아. 그럼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요 그게 근데 굉장히 금방 끝나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금방 크거든요. 아이 교육에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그냥 내가 없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평상시 다른 엄마들처럼 다른 엄마 집 오면 간식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없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좀 마음에 그런 건 없었어? 했더니 뭐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애들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미안한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 과정은 조금만 지나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거나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맘들이 이 얘기를 듣고 공감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괜찮았지 이거는. 아니 근데 누나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 처음에 합법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합법이 그래서 그렇지. 아니, 나 무서웠어. 답은 언니 무서웠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한국도 안 나오길 잘했다. 이재 씨가 조금 발길이 안 떨어지는 게 네. 그 따님이 너무 귀여워서 네. 너무 귀여워.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너무 이지예요. 테리. 아니지 아빠지. 야, 저러니까 진짜, 못 나오지. 그죠? 진짜 아빠의 그 눈매야, 그죠? 똑같아. 네. 딸은 아빠 닮다르더니 어쩜 저렇게 눈이 콩박아놓은 것처럼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네. 너무 예쁘죠. 지혜 씨 눈 옛날에 저랬어요? 예, 구 이지혜 때. 구 이지혜. 약간 미간이 조금 넓었어요. 구 이지혜. 아, 기억나요. 그때 그때 얼굴이 좀 있고. 아, 그러네. 여기 엄마 아빠가 다 있겠죠, 당연히.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를. 기억하시면 예전에 이제 저를 아셨던 분들 알아요. 그래도 아빠랑 너무 똑같아요. 뭐야? 귀여워. 누구예요?
이지혜 씨 누워있는데 애가 마사지 네. 얼굴 마사지를 하고 있네. 아, 이지혜 씨예요? 저 부분은 조금 제가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딸이지만 조금 만질 때는 조심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해하기에는 딸이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쪽은 안 만졌으면 좋겠다. 아 그거 좀 왜 좀 왜냐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애가 놀래잖아 지금. 아니 자칫하다가 또 뭐 애가 돈을 낼 수 있죠. 아니 근데 그 박민선 씨도 벌써 상해군이 군대에 갔어요. 상해군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고? 저 제가 해토할 때 유재석 씨가 그 운동에 협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갖고 운동을 많이 챙겨줬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많이 갔다가 신기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아, 지금 군대. 군대가 있어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상해군이. 183. 와. 아 엄마 쪽으로 갔구나. 엄마로 왔네. 아 맞네. 계속 키 큰 남자를 데이트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가 그 소원을 이루었지. 아들 봐야 되지. 완전 멋있다. 아들이랑. 근데 입대할 때 왜 봐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얼굴 공개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럼 아버지의 뭘 닮았어요? 다 보시기에. 큰 거 보니까. 아빠의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 사람 좋아하는 거. 얼큰한 국물 좋아하는 거. 근데 그 우리 유리양하고 우리 상엽군이 둘 다 방송에 좀 뜻이 있다고. 예, 하고 싶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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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으로요? 연기하고 싶어해요. 아. 자기들 얘기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달지 않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다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꼬리표가 될 수도 있을까 봐.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네, 원하지 않아요. 아, 그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해요. 네. 저 한 적이 없는데. 하려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연기의 최고는 좀 이봉원 연기는 정말 이봉원 선배님 연기를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 진짜. 그럼요.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왜 이렇게 억지로 주셨죠?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해. 진짜 좋아해요.